맛있다. 아주 잘했습니다. 아, 이리 와, 물 시켰어. 와, 통했어. 안녕. 일본어 3년 정도 해서 어느 정도 했어요? 난파. 난파? 그냥 성공했어. 여자 세 친구 얼마 쓰고? 이걸 한국에서 피처라고 합니다. 피처. 피처.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 마시면 돼요. 이렇게 옆으로 기울여서 거품 안 나오게 거품 안 나오게 해가지고. 보통 친구들이랑 오면 한 명이 이거 하나씩 먹어요. 그 다음에 내가 손이 아프거든? 아, 알아서 따라. 오랜만에 맥주에다가 치킨 먹었어.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야 돼. 아, 이미 늦어서 아, 계속 따라야 돼. 아, 예,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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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따라줄게. 이렇게 따라 거품 안 나면 돼. 아, 잘했어. 잘했어는 과거형이고. 여러분, 우리 건배샷 하나. 아, 왜 움직여 또? 억울하면 술 마셔. 억울하면 술 마셔. 뭐 시켰어요? 아, 물을 주시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아, 훌륭해, 훌륭해. 좋아, 물 시켰어. 와, 통했어. 이거 피클이 또 맛있고. 여러분들, 이게 먹태의 맛이에요. 명태를 말려서 찢어서 버터에 프라이팬에 구운 거예요. 이거는 그냥 먹어도 맛있고, 이거는 살이 안 찝니다. 이건 지방이 없어요. 이렇게 찍어 먹으면. 이거 아까 말했던 고추 마요네즈. 마요네즈. 고추 마요네즈. 청양고추가 들어있어요. 근데 안 매워요. 먹어봐요. 같이 계기가 있었어요. 뭐였나요? 대학교에서 한국인 친구가 생겼어요. 아, 그냥 대학교에서? 그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냥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설마 내가 여기까지 계속 한번 아까 얘기 들어봤더니 조금 감동 받았어요. 지금 왜 한국어 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왜냐면은 한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거 없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라고 들었는데 일본에서 있는 의사 선생님 중에 이렇게 한국어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자존심이 있대요. 있는 거 아니야?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능력이 많은 선생님이 되게 워낙 많잖아요. 그런 사람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딱 하나 한국어 아니니까. 아, 맞아. 나 너무 알 것 같다. 어, 진상 얘기 든 것 같아서 비슷한 얘기 든 것 같아. 유일하게 그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게 당연히 그렇죠. 막 활용을 하고 싶은데 지금도 특별한 목적은 없고. 아, 아까 얘기했잖아.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다고. 시험도 해봤는데 안 됐다고. 그래서 약간 지금 이 일이랑 한국에 관련된 일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라도 뭔가 내가 의사로서 뭔가 조금이라도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떤 기계가 있는지 좀
찾아보는 중이에요. 아, 네. 한국이랑 관련된 일하고 싶으면 내 동영상 편집하면 돼. 근데 이제 의사로서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안한 건 한국 선생님이 일본에 왔을 때 번역과 같은 거 하면 좋을까라고 했어요. 맛있겠다. 예. 맛있어. 이거 먹어야 돼. 이게 맛있네. 날개. 다리 먹어야지. 다리가 제일 맛있는 거. 이렇게 고르고 하는 거 매너 없다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도 존나 매너 없어. 이거 다리야? 이거 이상하게 하고? 이거는 아뜨. 어이소. 날개 먹어 날개. 어 여기 있다 다리. 다리가 맛있는 거야. 이게 이상한 거야 이거. 아 잘못 잡았어. 아씨 나 다리 못 잡았어. 여덟 명이잖아. 두 마리잖아. 다리 두 개, 날개 두 개, 다리 두 개, 날개. 이거 다른 거야. 이게 다리야. 아 다리. 다리 비싸야 되는 거야. 프라이드는 무조건 소금을 찍어 맛있어. 아, 화합이야. 아, 맛있다. 이것도 맛있어. 프라이드가 진짜 맛있는 거 진짜. 맥주를 마셨을 뿐인데 제니가 나를 보고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와우 맛있다. 오우 맛있어. 이게 진짜 해물이다. 맛있었던 매워가 이게 맛있는 거야. 그럼 괜찮아. 왜냐면은 알아들으니까 괜찮아. 알아들으면 돼. 조남선은 대단한 게 아무튼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이제 이 일단 얘기하니까 아주 좋아요는 1년 안에 끝내고 3년 3년 내내 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삼겹살우가 좋아요 이러면은 이제 아주 그냥 젓가락으로 빙따로 그냥 대고 이건 안 되고 3년이 되게 긴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해봐야 돼. 왜냐면은 일본어 3년 정도 해서 어느 정도 했어요? 난파. 난파? 그냥 성공했어? 그냥 얘기하는 여자를? 아, 여자든 뭐든 그냥 얘기하는 거? 그냥 명동 가서 그냥 말 걸고. 근데 이제 일본어가 이상하지? 이상해? 어. 아이시테마스, 이슈니 네마시오 막 이런 거야, 막 이상한 거야. 수호. 근데 오케이야. 오케이. 아 근데 이건 좀 약간 극단적인 얘기인 거고 그때는 이제 이런 얘기는 다 됐어요. 근데 모르면은 물어볼 수 있어. 우리보다 뭐 잘했어요? 우리는 열심히 해야겠어. 최소한 이런거나 이런거 안했어. 이런거 안하고 진짜 일본어만 했어. 3년 공부 딱 했잖아. 일본인이랑 얘기하다가 나나타 난사에스가 소리키라이데스가 아 우마 오시라이데스네 이러다가 그러니까 타슈미데스가 이러면 타슈미 때 난데스가 이러면 타 아 오인이 슈미 아 타슈미데스네 이런 레벨은 된 거야. 자기야 믹스 주세요. 일단 이런 건 안 했어. 이런 거 이거 절대 안 했어. 3년 지났을 때 절대 안 했어.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아 그래? 한국 사람은 안 하거든.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에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코코아 닉봉을 얘기해봐. 여기 한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 나는 완벽하게 일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따라했어. 무조건. 나는 일본인들이 하이라고 안 하는 거를 느꼈어. 3년 지났는데 남자들이 나도 왜 진짜 하하하 없어? 하하하 없어 같은 말이야. 하하하를 했다니까. 너무 매우는 거 아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 그리고 어떤 여자애가 3년이 딱 됐을 때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때 36살이었고 효국현 살던 여자인데 아직도 기억해. 아 아나타 소유 코다와리가 하루 노네 다 모르겠는 거야. 소유까지는 알겠는데 코다와리가 하루 노네라고 노네를 말한 것도 몰랐어.
아르네는 알겠는데 아르노네도 몰랐고 또 남대 아르노네라 계속 뭐라 토리시라고 야 남대 아르노네 아르노네 나는 너를 질문 퀘스천만 쓸 줄 알았어. 아 소위노 아르노 뭐 이런 이런 것만 알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주는 게 아타시와 노부테니 이쿠노 아니 퀘스천이 아닌데 왜 노를 써? 왜 노를 써? 계속 물어봤지. 아 어려워. 어 진짜 어렵다. 설명 못해. 코다와리 코다와리가 뭐야 코다와리 코다와리 계속 이랬는데 뭐라 그랬지? 뭐 아타시와 뭐 라멘가 나니 쇼유잖아 그때 뭐 시오 다케 뭐 그게 뭔 소리야 쇼유가 나오면 쇼유를 먹어야지 말하면서 이해가 안 가니까 근데 나는 이랬어.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했냐면 뭐 이까라고 했어. 근데 그 뭐 이까를 하자마자 뭐 때 너 이미 됐어. 뭐 쓰대니 뭐 그 다음에 또 어려웠던 게 우르사이. 우르사이라는 한국에 이초 구슬이 돼 유명한 우르사도 구슬이야. 우르사이 우르사이 이초 우르사 이것도 계속 얘기했었어. 계속 이렇게 그래서 엄청 키라바를 했지.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상대를 빡치게 만들어. 잘하려면. 근데 맞아. 왜냐면은 나는 지금 이거를 안 배우면은 누가 또 이거를 쓸지.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면 그 다음에는 일부러 유도합니다. 노유라면 쓰겠어. 왜냐면은 아타시와 치카 뜨고 엄마 도대체 얼마 통코스 가나 이러면 아 소유 코다리 나는 거네. 아 야 여기서 코다리잖아. 그러니까 이걸 말하고 싶으니까 계속. 그래서 많이 궁금할 때가 있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지 모르겠어. 그냥 거기세요. 그런 거를 커뮤니티에 물어보면 돼요. 라이브 할 때 시작하자마자 질문으로 시작해요. 내가 VIP인데 12,000원 내잖아요. 나 같으면 한 시간을 나만 얘기할 것 같아. 다 필요 없어. 뭔 상관이야. 관심도 없잖아. 나는 열정 이만큼이야. 그럼 나는 나만 얘기할 것 같은데? 아 진짜로? 난 그랬어요 실제로. 개인적인 수업이 아니니까. 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리퍼스 명정한대라고 하는 거랑 리퍼스 명정가는 거래라고 하는 차이가 있어요. 레이티오나 도치카테오 네레케라는 거지. 말이 간대? 명동 간대? 이렇게 했더라. 아 명동 이키마스는 안 됐어요. 아다 명동 가는 거래? 이렇게 또 그래 명동 이쿤다요 와갔다 마대 됐어요. 지금나 시스모시다 것들이 다시 아이템을 붙어봤대 메레니와 나라나이 됐어. 하다모 시초 되죠. 도세 다가실 것 같더라. 못지모 앞대는 데스게도 例えば 써니상가 써니상 비를 마신대? 비를 너무 뛰었다. 지금은 이었다 것도 받았어요. 타다 야 써니상이 먼저 맥주 마시래? 그러면은 야 선생님 오소코 나를까라 사키니 우찌 비를 논데 됐다? 메레 됐어. 조호 슈슈와 데이 됐어. 아이템의 메레가 기타이 바이와 레이 데이 됐어. 토토에바 코노미세가 11시엔 시마리마스. 이 가게 11시에 문 닫는데? 그랬더라 아 11시엔? 시마는 어때 조호 슈슈? 그러다 야 11시에 나가래? 11시엔 내 떼게 됐다? 그랬더라 메레 됐어. 오오 와갔다. 그것도 질문이 많이 있어. 쉽죠? 저 친구가 얼마씩 이렇게